안녕하세요, 아코냥입니다. 우리 메이크업 보러 가볼까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자, 오늘은 우리 첫인상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인상 하면 아무래도 잘 보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겠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주 내추럴했던 그때 그 입학식 메이크업 기억하죠? 그래서 그 입학식보다는 조금 더 가고, 우리 혹시 막 엄청 진했던 딥했던 메이크업도 기억하나요? 아마 이 영상이 뜨겠죠? 그거보다 훨씬 약하게 가볼게요. 첫인상이다 보니까 너무 안 하지도 너무 많이 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로 이렇게 입학식 메이크업을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 단계는 입학식 메이크업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입학식 때는 여기 다크서클이랑 코 부분만 살짝 피부톤을 잡아줬잖아요. 오늘은 그 외의 부분 살짝 잡아주고 싶은 데만 잡을 거예요. 노파대로 화장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잘 맞겠죠? 컨실러는 여기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사용할 거예요.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1.5 내추럴과 2 리치 베이지. 자, 얘네를 손등에 덜어줄게요. 이렇게 밝은 컬러, 어두운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하나씩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얼굴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트러블 같은 거를 가려주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 어두운 건 얼굴 위에 주근깨나 점 같은 거 가리고 싶을 때는 살짝 여기 밝은 컬러로 가려주시면 돼요. 주근깨가 어둡기 때문에 같이 어두운 컬러를 넣어주면 주근깨가 그대로 더 살아나요. 우리 모델 언니는 막 튀어나온 스팟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주근깨라든지 자국 같은 것만 살짝 있기 때문에 여기 밝은 컬러에 그냥 어두운 컬러를 살짝 믹스해서 사용해 줄 거예요. 자, 너무 많은데 얹으시면 안 돼요. 그냥 트러블이 가장 많이 보인다 싶은 곳에만 살짝씩 얹어주세요. 그리고 입 주변에 언제나 말하지만 어두워 보일 수 있으니까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외곽 쪽은 거의 안 얹어주셔도 돼요. 사실 첫인상부터 너무 화장을 많이 하고 있으면 저는 조금 다가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인상은 약간 화장을 덜하고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경계가 지지 않게 펴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컨실러가 픽싱이 되면서 위에서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픽싱을 하시지 마시고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빠르게 잘 펴발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픽싱이 되면 조금 더 커버력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자국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선택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코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커버해주시고요. 이마 부분은 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왜냐면 우리 앞머리 있잖아요. 저는 굳이 점 같은 건 가리지 않고 둘게요. 자, 너무 외곽까지 안 가고 이 정도만 가려줄게요. 이어서 유분기도 잡아주면서 조금 컨실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파우더를 얹어줄 건데요. 저는 여기 이니스프리 노세본 블러팩트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발라준 다음에 잘 블렌딩 이렇게 퍼프에 퍼지게 해주신 다음에 살짝씩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얹어주세요. 원래는 그냥 노세본 팩트를 잘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블러가 나오고 나서는 원래 버전은 앞머리에 뭐 기름기 쓰는 거나 그런 때 주로 사용하고 얼굴에는 요거 블러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유분기도 잡아주면서 약간 미세한 그런 펄감이 살짝 느껴져서 되게 피부결이 예뻐 보이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쉐딩 얹을 건데요. 쉐딩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좀 밝은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원래 뭐 얼굴 많이 깎고 싶을 땐 조금 어두운 컬러 사용해도 좋은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깎아내리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샤프해지는 느낌? 그 정도만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좀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밝은 컬러 쉐딩 이용할 거예요. 쉐딩은 이 정도만 얹어주시면 돼요. 아이 메이크업도 이미 마스카라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때 생얼카라, 그쵸? 거기에서 너무 뭐 색다른 걸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베이스 섀도우 얹고 아이라인만 더해줄 거예요. 첫 번째로 웨이크메이크 피넛버터 컬러를 이용해서 눈에 베이스를 넣어줄 거예요. 피넛버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베이스로 넣기 좋더라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 베이스 컬러가 정말 찰떡이지 하시면 그거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 피넛버터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음영이 잘 잡혀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마스카라 바른 상태에서 그냥 눈 위에 베이스만 얹는 거기 때문에 굳이 브러쉬 안 쓰셔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쓱쓱 넣어주셔도 돼요. 브러쉬로 사용하시면 오히려 여기 가루가 마스카라 발린 상태 위에 떨어져서 그거 정리하기가 조금 피곤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바르게 그냥 손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영 잘 들어갔죠? 자, 이어서 언더 해줄 건데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로즈 페탈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펄감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핑크빛이 도는 그런 섀도우를 이용해서 언더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언더는 베이스에 비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브러쉬 이용해주시면 돼요. 저는 요거 브라운 사용할 때 로즈 페탈을 살짝 얹어주면 굉장히 도화 느낌도 나고 좀 잔잔하게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조금 꿀조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원래 우리 베이스가 안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그 쌩얼 마스카라만 발랐어도 굉장히 마스카라가 돋보였지만 이렇게 베이스만 얹어줘도 마스카라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근데 마스카라를 바른데 또 마스카라를 얹으면 되게 지저분한 느낌이 좀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조금 포인트지게 살리는 방법으로 끝부분에만 아이라인을 살짝 더 그릴 거예요. 굳이 앞쪽에 더 이어서 그리지 않을 거예요. 뜬 상태에서 붓펜 라이너를 이렇게 쭉 이어서 그릴게요. 브러쉬와는 캔메이크 제품 사용해 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막 컬러를 엄청 뿅 하고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믹스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볼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잘 발라주세요. 이 블러셔 자체가 컬러가 막 엄청 세 보이지만 사실 컬러감이 막 엄청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너무 과하게 바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해줄 건데요. 저번에 우리 입학식 때 발랐던 그 컬러 기억나죠? 그 컬러를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크메이크 풋 유어 로즈 업이라는 이 컬러를 중앙 부분에 넣어줄 거예요. 완전 이것도 막 버건디나 레드처럼 그렇게 센 컬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베이스에 발라준 것보다 조금 더 진한 오렌지빛이 도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중앙에 이 아이를 발라주고 자, 부비부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아까 우리가 미리 발라둔 컬러랑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져라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화장은 이렇게 첫인상 간단하고 깔끔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완성을 해주고 머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앞머리 늘 궁금해하시고 고데기를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C컬 넘는 법과 앞머리 정리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메이크업 하는 동안 이렇게 달고 있으면 이걸 딱 빼는 순간 굉장히 탱글탱글한 거 다 아시죠? 저희도 똑같이 탱글탱글해요. 근데 여기에서 가운데서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조금 낮춰지면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조금 비벼주세요. 그러면 여기 텐션이 조금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죽인 다음에 둬야 돼요. 왜냐면 여기를 너무 죽여놓으면 나머지 고데기를 하는 동안 너무 많이 눌러져 버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떠있다 싶은 상태에서 멈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를 이제 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C컬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요, 세 등분. 사실 요거는 거의 대충 해도 돼요. 어차피 D라서 이렇게 두 개를 예쁘게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쪽부터 해볼게요. 저는 여기 밑에부터 웨이브를 넣어주는데 한 요 정도씩 나눠서 넣어줘요. 너무 많이 잡고 하면 고데기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고데기 할 때는 조금 귀찮더라도 여기 앞부분에는 조금씩 잡고 해주시면 좋아요. 고데기는 그냥 일반 판고데기 준비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냥 내려오는데 여기 밑부분은 살짝 이렇게 꽈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으로 잡고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C컬이 잡혀요. 반대편이랑 차이 보이시죠? 저는 오늘 보여드리려고 좀 높이 잡았는데 이 정도 컬이 싫다 싶은 분들은 여기 끝부분만 이렇게 딱 잡아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렇게 잡아야 컬이 딱 이렇게 생기거든요. 되었죠? 이렇게 C컬. 고데기는 저는 예전에 일할 때 사용하던 거라 가지고 약간 전문가용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닉스 그냥 그런 고데기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때 뜨거우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뜨거운데 잡았다가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뜨거우면 그냥 바로 놓으세요. 안 뜨거울 때만 이렇게 잡고 있으세요. 이렇게 C컬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는 C컬이 우리 학생 메이크업 할 때 가장 노멀하게 제일 예쁘게 잘 어울리는 C컬이에요. 자, 여기 윗부분은 약간 방법이 달라요. 처음에 할 때 여기 위에를 이렇게 한번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잡아주세요. 잡은 다음에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약간 공간이 생겨서 머리가 미역처럼 붙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조금 더 머리숱이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세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약간 깍두기처럼 각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약간 띄워주시는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똑같이 끝부분은 C컬. 반대편이랑 차이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C컬을 잡아주는 동안 아까 말한 대로 앞머리가 좀 더 내려앉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연출이 될 건데 그마저도 다 했는데
텐데도 텐션이 살아있다 싶으면 고데기 끈 상태에서 위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밑에 텐션이 내려가면서 앞머리 위치가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앞머리를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대쪽까지 똑같이 C컬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텐션은 옆에까지 뒤에까지 다 고데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살아있을 때만 살짝 낮춰주세요. 제가 다양하게 많은 고데기를 해본 결과 양쪽이랑 끝에까지 잡고 나면 여기는 적당히 내려앉더라고요. 아까 부비부비만 해줘도.